기업들도 혼란스럽습니다. 만약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회식을 했다면 이걸 일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, 본다면 얼마나 인정해야 하느냐,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.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시행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. 계속해서 최은정 기자입니다. 기업들은 어디까지를 근무로 볼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. 업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과 같은 걸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분명 이제 업무와 관련된 성격을 띠고 있는데.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. 업무의 연속이라면 포함시킬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만 합니다.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고 이러면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. 이 때문에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을 아예 잡지 말라는 등 기업마다 제각각입니다. 어제 뭐 거래처를 만나서 뭐 12시까지 뭐 저녁을 먹었다. 그러면 2시간, 3시간 정도를 뭐 그냥 초과 근무한 걸로 인정을 한다든지. 회식은 포함되는지 헷갈립니다. 구체적으로 이 지침으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지 디테일까지 정해져 있거나 이러진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. 특정 날짜에 야근을 해야 할 직종은 지금으로선 달리 묘수가 없습니다. 그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업무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국민적인 합의나 내지는 뭐 법감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.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대략적인 설명 자료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최윤정입니다.